출애굽의 구원은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림 1번을 띄워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 살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임재의 은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겠다. 이걸 임마누엘의 은혜라, 성전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그림에 보면 법궤가 있고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펼치는 사이에 빛이 나오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저 그룹과 구름이죠. 블랙홀은 직접 그 어떤 것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블랙홀을 빠르게 빨려 들어가면서 회전하는 그 가스에서 나오는 강한 전파나 열을 통해서 아 저기 블랙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 엄청난 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인데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이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비오는 구름이 아니고 영광의 구름, 임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 이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조차 거기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득한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 임재의 은혜가 뭐가 좋냐? 이것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전 안에는 일곱 가지의 성전 기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 이 임재의 은혜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바다가 나오는데 이 물두멍 씻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그림에서는 법궤, 시은자, 지성소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려면은 감사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면 이 임마누엘의 성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찬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그의 피로 구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찌 이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배로 찬양으로 나오는 자들은 이 성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때 정성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 봉헌식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네 속에 내가 거하겠다. 네 몸이 성전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 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뭔지 아시겠죠? 저금 통장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안 쓰죠. 이 통장 안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혹시 은행에 근무하신 분들 돈이 너무 크면 여기에 다 넣을 수 없을까요? 1,000억은 들어갈 수 있나요? 1,000억 들어갑니다. 1조 원? 1조 원도 들어갑니다. 100조 원? 한 계좌에 100조 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찍어보면 숫자로 나오죠.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이 법궤를 모셔올 때에 영광의 구름이 임재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 말씀이 은혜가 될 때에, 말씀이 감동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통장 안에 숫자로 이 돈이 들어와 있으면 그 숫자는 이 다른 종이에 써놓은 숫자하고 다릅니다. 이 통장에 들어있는 이 숫자는 능력이 있죠.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은 역사를 합니다. 내 속에 말씀이 기록이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씨앗처럼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생명입니다. 아까 그림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고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 중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하나님의 곁에는 지극한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지극한 즐거움.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쁘고 내 마음도 즐거워한다. 내 육체도 강건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곁에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때는 요동치 않는다는 겁니다.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은 뭐냐면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기가 막힌 어려운 환란이 몰아쳐도 그 환란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 다윗처럼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어려운 일이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다윗이나 요셉의 마음을 흔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함께 있는 사람의 특징 요동치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요 평안합니다. 그 어떤 근심 걱정이 달아나버립니다. 공포 탄식도 달아나버립니다. 주는 절대 평안, 절대 즐거움, 세상에 줄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임재처럼 행복되고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예배로 나와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까지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함으로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터입니다. 이 하나님 계신 곳은 은혜의 보좌는 이 생명수가 흐릅니다. 우리 강대상 이 뒤에, 제 뒤에 강대상 앞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뭐가 흐릅니까? 생명수 흘러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수.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자 생명이 있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이 이 물된 동산처럼 그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생명수를 흘려 보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알아요. 내 영혼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영혼은 지극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이 강이, 내 강이 흐르고 그 생명 과실이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풍요로움과 평강과 그 다음에 기쁨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너희 가운데 살 테니까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예배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에 예배 봉헌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딱 펼치고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땅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교회가 너무 많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몰래 드리는 지하 교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하는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가 없습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불과 50, 60년 전에는 우리나 북한이나 별 차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은 이토록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 되었는데 저 땅은 저렇게 정말 비참한 땅이 된 것. 하나님의 축복의 예배, 기도가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명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니까 거기서 축복을 명하셨나니 하나님의 축복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명할 때 이 솔로몬의 축복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37절에 보면은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에 깐부기 메뚜기 황충이 들거나 또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 재앙이 자기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39절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 이 성전이 왜 소중하냐? 왜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하냐면 바로 속죄 기도가 있고 바로 인생의 역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인생의 어려움의 근원은 따지고 보면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용서함이 있고 속죄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에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 혹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 코로나로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장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분들도 많죠. 그때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슬람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혹시 패배했다 할지라도 역전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지었을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화려한 건물인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하늘과 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권능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천천만만히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 그 엄청난 분이 내 속에 계신다고 이걸 임마누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 구원의 복음도 복음입니다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는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저 하늘에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천국은 여기 내 곁에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의 복음이다.
보화를 담은 질그릇,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환경을 보면 기가 막혀서 정말 낙심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 일로 인하여 도리어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은혜의 하나님, 환경을 지배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부담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 식으로 살고 싶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참된 복된 삶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과 사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패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점점 다윗을 성장시켜줍니다. 점점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결국은 다윗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래서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임재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이 임재를 위해서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임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말씀 중에 인생의 해답을 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때 사모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때 여러분에게 베푸실 큰 은혜를 풍성하게 기대하고 오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저희 할머니도 옛날 1,000원짜리를 다리미라 다리세요. 다리미라. 왜 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연보하려고, 연보하려고. 그리고 성경책에 다 끼워놓으시고 다 가서 정성껏 예배드립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송금하죠. 사모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머리를 감으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상당한 거리, 한 1km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십니다. 언제나 은혜 받으시죠. 여러분, 사모하는 문을 만족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릇대로 채워주신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물과 같아요. 우물과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한동의 양동이처럼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물처럼 퍼내기만 하면 언제든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여러분 정성을 기울이시기 바래요. 사모함으로 오시길 바라고, 찬송할 때도 간절히, 기도할 때도 간절히, 찬송할 때도 힘껏 찬송할 때, 다윗처럼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이 결국 나에게 내려오는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바다는 나를 씻어주시는 은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배신함을 책망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배신을 사랑으로 씻어버립니다. 배신의 더러움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거죠. 걸레는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허물과 죄, 우리 주님께서는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죄를 지어서 마음이 우울하고 정죄감이 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죄보다 여러분의 죄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솔로몬이 만든 이 바다는 계산해 보니까 60톤이 넘는 물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두멍으로 퍼서 언제든지 씻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더러움은 없는 거예요. 다 씻어버립니다. 그 씻어버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도 이제 남을 씻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도 성전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떡상은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래요. 감동된 말씀은 마치 저금 통장에 들어온 숫자처럼 내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다 내 귀에 부딪혀온다. 이전에는 목사님이 우리껏 그렇게 설교하시겠지 했는데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이 딱 부딪혀와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당 은혜가 됐으면 쓰시고 입으로 시인해보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게 이 말씀이 감동이 됐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저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고치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그래서 딱 깨달아지고 마음이 두근하고 어떤 때는 찔리면서 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면서 어떤 때는 기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물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등대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신령에 속한 것들은 사람이 말해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왜 그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너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딱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점점 사울의 권세가 다윗에게로 넘어와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실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해보세요. 내가 왜 내 쓰기도 아까운데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주어야 됩니까?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열어서 빛을 비춰 계시해 주시면 내가 사랑으로 긍휼로 선행을 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화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부유해지고 내 영혼의 희락을 주셔요. 내 영혼의 기쁨을 주십니다. 등대 은혜죠. 분향단은 기도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는 것이 행복합니다. 뭘 부러워해야 될까요? 기도 잘 되는 것, 기도 잘하는 것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은 메마르지 않아요. 기도가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성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이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참석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개인 예배를 잘 드리면서 오신 분은 이 공예배를 드릴 때 더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개인 예배를 못 드렸다 할지라도 이 공예배에 나오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개인 예배도 드려지고 공예배도 드려지고 그래서 이 공예배가 잘 드려졌을 때 여기서 은혜 받은 분들은 또 개인 예배를 더 잘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임재의 은혜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대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려 하노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너무 좋아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은혜를 맛본 자는 세상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맛본 사람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바울은 이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던 것, 이건 배설물이야. 오직 참 부하신 그리스도, 참 부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속에서, 내 곁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게 너무 귀하고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그는 언제나 부요한 자가 되어서 그가 가는 것 어디든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자, 성전 안에서 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셨던 걸 경험한 자는요, 이제는 그도 남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인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나를 바꾸어 주시어서 내 속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릴 때에 겉도는 예배 들으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예배 왔는데 공허하게 돌아간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괜히 왔다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보시기 바래요.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도 정성껏 드려보시기 바래요.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찬송함이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나의 찬송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쁜 제물이다. 할렐루야. 특히 어려울 때에, 괴로울 때에, 인생에 괴로움이 올 때에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온 찬송대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찬송이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고 절대 낙담하거나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때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하나님이 환경을 그때부터 이끌어가 버려요. 내가 원망하면 환경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찬송하면 이제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버려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인생의 허무, 낙심, 후회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 속에 있겠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모든 후회, 슬픔 사라집니다.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그에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멋진 하나님, 네 하나님이 된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소중합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소중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하잖아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하러 오신 주, 우리 찬송 드리고 그 다음에 임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저들과 함께 있는 지극한 생명과 기쁨으로 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법 이름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붙들어주심이 주의 몸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